그래. 아유, 지혜 씨도 갑자기 또. 부모님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오늘 여기로 부른 이유가 있어.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의 45년 만에 결혼식을 준비했어. 뭐 결혼식을 해? 죽어야 돼, 죽어. 계속 가진 이 있어야 돼. 칠순인데. 그럼. 제대로 진짜 엄마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봤잖아. 아빠도 턱시도 한번 제대로 못 입어봤잖아. 오늘은 엄마 아빠의 결혼식이야. 이거를 이제 예상 못 하신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뭐 옷까지 입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전혀 옷 다 싶잖아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다. 이게 나 혼자는 힘들었는데. 맞아. 우리는 지금 이제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는 아이를 안 난 처녀고, 아빠는 엄마를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빠 바람핀 걸로 다 지워진 거야. 아, 지금까지 아빠 바람핀 걸로 다 지워진 거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아, 이런 게 있어. 사실 얘기는 해야죠. 너 사유리랑 왜 그래, 둘이? 아니, 짚고 나가. 저지기를 맨날 이래. 아니, 바람핀 얘기를 자꾸 하냐고. 너무 눈물 빠다 될 것 같으니까 네. 약간 감정 추스리라고. 그건 그래. 45년 전으로 출발! 렛츠고! 아버님도 너무 좋은 거야. 좋아요. 마음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맞아. 그런 상황에서. 지혜 씨가 진짜 큰일 했다. 웨딩드레스를 먼저 골라야 돼,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좋아? 진짜 너무 예쁜 게 엄마가 많다. 엄마가 입고 싶었던 스타일을 먼저 골라봐. 엄마가 입고 싶은 스타일은?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정말 좋아하시다. 이런 웃음을 처음 봤어요, 저. 약간 설레면서. 어머니가 아직 이제 70이 안 되신 거죠? 70이에요. 아, 어머니가 70이시고 아버지가. 92년생. 아, 지금 다섯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둘 다 52년생이시라고요. 아, 둘 다 동갑이에요? 아, 내가 19야 그걸 어떻게 알아? 계속 얘기했잖아, 네 번인가 다섯 번은. 나는 아버지가 70인 줄 알았지. 엄마 골라봐, 어떤 거 입고 진짜 너무 예쁜 게 많다. 엄마가 입고 싶었던 스타일을 먼저 골라봐. 엄마가 입고 싶은 스타일은? 예쁜 게 너무 많다, 야. 아, 근데 엄마 오늘 되게 좋아한다. 엄마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처음 보네, 우리 엄마. 아니, 초천아. 소녀같이. 또 이해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그게 좀 한이 됐을 거야. 맞아. 말은 안 했지만. 진짜 저 소녀가.